이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올 초 필리핀 정부가 인권 침해 문제로 한국 파견을 중단하면서 춘천에는 처음으로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습니다. 그 현장에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낯선 표정의 외국인들이 큰 가방을 끌고 줄지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계절 근로자입니다. 이미 국내에 정착한 친척이 있거나 현지 정부와 양해각서를 통해 선발된 인원입니다. 올해 3월 140명에 이어 이번에는 163명이 입국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이렇게 간이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지난해까지 춘천에는 필리핀에서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필리핀 정부에서 한국 파견을 중단했습니다.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급히 캄보디아 출신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주를 다니면서 주지사하고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 인력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온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들은 길게는 8개월 동안 농가에 머물며 일손을 거둡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이들 농가에 대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인권 보호와 근로기준법 준수 등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농가분들한테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간 대접을 해주면서 뭐 시킬 건 시키고 바랄 건 바라고 뭐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107명에 그쳤던 춘천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3배가 넘는 156명이 들어왔고 올해 4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